아시겠죠? 사용시 없으면 어떻게 되니? 주어는 동사다. 주어는 동사다. 몸모에게 몸모술이죠. 몸모에게가 간접 목적이고 몸모술이 직접 목적이죠. 다시. 근데 이걸 바꿀 수 있지.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중에 하나인데. 주어는 동사다. 몸모에게 몸모술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주어는 동사다. 몸모술 하고 뒤에 뭐나? 전치사가 중요하죠. 전치사 찍어주고 몸모에게로 바꿀 수 있죠. 소위 말해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근데 전치사의 종류는 몇 가지야? 세 가지죠. 2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네. MBC 골프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네. M이 뭡니까? make, B, buy, C, cook, G, get, O는 order, L은 leave, F는 find거든? 얘네들은 뭘 취해? for를 취하죠. 맞지? 네, of를 취하는 건 ask, inquire. inquire가 ask 같은 뜻이거든. require, back. back은 간청하다지. 이런 것들은 뭘 취해? of를 취하죠. 아마 중학교 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물론 고등학교 때는 안 나와요, 문법 문제로. 근데 그렇지만 이제 구조적 정도는 알아놔야 되지. 다시 주어는 동사다 몸모에게 몸모술을 주어는 동사다 몸모술 전사 몸모에게죠. 근데 뭐가 있다는 문제는 to, for가 있다. for는 MBC 골프, of는 네 가지. 그치? 네, 그래서 네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식 문장 들어보시죠. 저번 시간에 보호랑 목적어 했고요. 오늘은 사용식 들어갑니다. 아, 여기 문장을 먼저 잘라놓고 들어가면요. 일단 문장을 잘라놓으면 네, 몸모에게 몸모술, 몸모에게 몸모술, 몸모에게 몸모술, 몸모에게 몸모술, 네, 몸모, 네, 몸모에게 몸모술, 그 다음에 몸모에게 몸모술, 몸모에게 몸모술, 몸모에게 몸모술, 그 다음에 몸모에게 네, 몸모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네, 처음부터 해볼까요? 네, 그 의사가 아, 해석은 이렇게 할게. 주어는 동사했다, 몸모에게 몸모술. 억지로라도 한번 해볼게요. 친해지게. 의사는 썼다, 나에게 처방전을 써준 거죠. 맞지? 그 다음에 2번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나에게 그녀의 어린 시절의 비밀을. 3번 유진이 갈까? 네. 모든 사람은 말했다 나에게 여기 대충도 빠졌어. 뭘 말했어? 내가 재능을 가졌다고 말했지. 뭘 위한? 그리는 걸 위한. 맞지? 4번 네. 나의 친구는 보여줬다 나에게 뭘 보여줬어? 즐거움과 그리고 슬픔, 삶의 슬픔을 보여준 거지. 그렇죠? 네, 5번 들어가겠습니다. 5번 5번입니까? 그의 첫 번째 경험은 가르쳐줬다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맞아요? 6번 몇 주 이후에 선생님은 말해줬다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의 결과들을. 그 다음에 7번 인게이지먼트가 뭐냐면요 약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참여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혼이야. 그녀의 약혼이 주었다 나에게 살할 이유를 줬다. 네, 8번 그녀는 종종 말했다 우리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whatever는 의문사 플러스 뭐뭐 이든지지 무엇이 우리가 하는 무엇이든지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9번 에스키모가 한 에스키모가 예전에 말했죠. 누구에게? 유럽의 방문객에게 말했죠. 뭘 말했어? 디오니아의 유일한이지? 유일한 진실 사실제 시에는 산다고. 어디 산다고?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 산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 있다는 거,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 밖에 어느 곳에 어떻게 있어? 커다란 론리니스, 외로움 안에 홀로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혜는 홀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지혜를 찾으려고 찾아가야 된다. 물론 이거 한 것 같아. 대체 지금 이걸 왜 하느냐면요. 다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아 이거 요거 먼저 하고 합시다. 네, 이것도 보면 10번. 네, 이것도 이렇게 되고 동사고 몸모에게 나왔고 몸모술 나온 거죠. 네. 근데 이 뒤에 문장 구조가
대시 접속사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왔고 이 주어 동사 일로 걸리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치? 네, 한번 해볼까? 나의 경험, 모로스의 경험. 트래블러. 여행자로서의 경험이 털트. 가르쳐줬죠, 나에게. 대디아 가르쳐줬지. 뭘 가르쳐줬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뭐의 차이? 옷과 언어와 살아가는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아, 뭐하다는 걸 매우, 동의하다는 것을, 비슷하다는 것을, 네, 가르쳐줬던 거죠. 이게 주제물이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더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네, 여기도 왜 니가 하는 건데.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네, 영상 해볼게요. 네, 정준이 한다. 그 웨이터는 나에게 계산서를 가져다 주었다. The waiter. The waiter. The waiter. Bring. 과거요. Brought. Brought for me. 아, 아니죠, 이제 나에게. Me. 그냥 me, 그냥 사용식으로. Me. The bill. 물론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The waiter brought the bill. 다음에. To me 해서 to me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쿠폰은 내가 이 달러를 저렇게 해줬다. This coupon. 그 다음에 save. 과거형으로 해야 돼요. saved야. save가 제일 안 좋은 답이야. saves라고 해 차라리. 네, 이 쿠폰이 저렇게 줬죠. me 뭘 저렇게 줬어?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s까지 붙어야 되겠죠. 네, 3번. 토마스는 세레나에게 커닝 페이퍼를 주었다. 토마스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아니죠. 안돼 안돼 안돼. 게이브. 누구에게? 세레나에게 줬죠. 뭘 줬어? 쉿 이렇게 하네요. 몽모에게 옷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수영장을 보여주었다. They showed me a search warrant. 네, 옷모에게 옷모습을. 그 다음에 5번. 네, 강의 올려놓으니까 못 쓰겠으면 강의 보면 천천히 쓰시고요. 케네디 씨는 그의 아들에게 그의 메르세데스를 빌려줄 것이다. 케네디. 윌, 미래죠. 랜드 히스 선 히스 네, 메르세데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정도였네. 일출은 우리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광경을 제공해준다. 일출 선라이즈죠. 선라이즈. 그 다음에 제공해준다. 오퍼스까지 나와야 되겠지. 우리들에게 어스 뭘 제공해줘? 뷰티풀 스펙타큘이죠. 그러니까 문장을 올려가지 마시고 어순 좀 익히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순감을 좀 많이 키워야 되니까. 네, 잘 들으세요. 그는 나에게 그 귀가 작동한 방법을 보여주었다. 히 홍준이? 쇼드. 그죠, 과거로 했고. Me. 그 다음에 how the machine worked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언제 그들이 도서관문을 닫는지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en they close the library 똑같이 쓰면 되겠죠. 맞지? 몸모에게 몸모습을 사용식 표현하고 있고요. 괜찮죠? 네, 9번 들어가겠습니다. 9번. 그녀는 나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She told me that most people like to have friends with me. 그치? 똑같이 쭉 쓰면 되고요. 그녀는 나에게 거기에 도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She showed me how to get there. 그쵸? 10번.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근사한 직업을 갖게 해줄 것이다. 뭐죠? 이게 주어져. 이게 여기까지 써주면 되지. Being able to speak English fluently. 그죠? 여기까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will get 뭐뭐에게 나와야 되니까 me or decent job. 멋진 직업을 얻게 해줄 것이다. 사실 뭐뭐에게 온 것을. 네, 이 근처 어디에서 멋진 식당을 찾을 수 있는지 제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Would you? You? 네, would you? Tell me where
I could find a nice restaurant near here.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13번. 그는 우리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나에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He promised. 약속했죠. Not to. 아니죠. 아니죠. 나에게. Me. Not to tell the others about us. 맞죠? But didn't. He 안 써도 되죠. 앞에 he가 있으니까. Didn't keep his word. 맞지? Keep his word. 되지? 네, 다음에 그 경험은 나에게 다른 시각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경험, the experience. 그 경험은 네, 주었다. 과거, gave me the chance to see myself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이렇게 하는 거지. 되지? 네, 영재 독해북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문장을 먼저 확인을 하면요, 사용식 동작 확인해볼게. 몸모에게 몸모술, 그 다음에 여기도 네, 몸모에게 몸모술. 문진중 대표님이잖아, 그치? 네, 알겠습니다. 나는 방문할 때 가족을 아프리카에 있는, 근데 그 집에 있는 여자가 말했죠. 나에게 뭘 말했어? 그녀가 희망한다고, 배우기를, 그림 있는 걸 희망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뭐냐면 글이 이렇게 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뭐야, 이집트에서, 열거지 지금. 나 이런 식이거든요. 네, 다시. 일본에서 난 초대됐죠. 아파트에, 젊은 커플에. 근데 그녀의 딸이 말하기를, 그의 그녀의 1학년의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는 탔죠. 어디 탔어? 하우스보트에 탔지. 하우스보트는 왜 물어보니? 그니까 집으로 된 보트 있잖아. 태국 같은 데 많이 있는 거. 아무튼, 나이가 있는 걸 탔죠. 그 주인이 말했죠. 최근에 영어에서 말한 거지. 네, 이런 토픽들이 좀 스트라이커 파밀리어 노트하지 않니? 이 무슨 말일까? 이거 다음에 때려 맞춰볼래요? 이거 만약에 이런 표현을 처음 볼 수가 있거든. 일단 파밀리어라는 단어는 알죠? 파밀리어 뭐니? 친숙한. 노트는 좀 뜻이 많죠? 노트가 뭐죠? 노티스라고 해서 동사로 쓰면 알아차리다, 뭐 필기하다, 뭐 뜻이 워낙 많아요. 그죠? 음계, 뭐 아무튼. 근데 무슨 뜻일 것 같아? 이 덩어리째. 이런 주제들이 좀 친숙하지 않니? 이런 표현이지, 그치? 생각할 수 있지? 네, 다음에 아까 했던 문장이죠. 나의 경험으로서, 여행자로서의 경험이 나에게 가르쳤죠. 뭐에도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드레스, 언어와 살아가는 상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 매우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줬던 거죠. 알지? 답은? 비슷하다. 1번.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용식은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몸모에게? 네, 몸모술의 어순이다. 근데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주어는 동사하다. 몸모술, 전치사 몸모에게 바꿀 수 있다. 네, 전치사의 종류는 세 가지다. MBC 골프랑 네, Ask, Inquire, Require 100마리 열어라. 알지?